청년 체감 실업률이 27%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이라는 뜻인데요. 여러 지표와 통계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가 청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정치는 조금 한가해 보입니다. 정책은 청년의 손끝에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집중된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의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청년 고용 의무제를 적용하면 약 13,000여 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게 되고 2년을 연장하면 27,0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의무제는 청년의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청년들이 힘껏 나서는데 정치가 앞장서서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해서야 될까 싶습니다. 새로운 지원을 해도 부족한 때입니다. 있던 제도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의 기한 연장을 위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청년 고용 의무 이행 기준을 코로나19 채용 한파를 고려하여 기간별 정원을 3%에서 5%까지 상향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도 제안합니다.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의 종료 연장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방에서는 사실은 고용이 예정돼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고용이 매년 공공기관에서 한 자릿수라도 뽑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아주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이마저 없어진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자릿수 채용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어서 이것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반영되어서 꼭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